저희 파타야 고아원은 아름다운 운동장과 정원을 갖춘 훌륭한 디자인으로 지어진 살기에 쾌적한 커다란 집입니다. 주임 주교이시며 찬타부리 교구 주교이신 로렌스 주교님의 사명으로 1974년 9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구속주의 소속의 레이먼드 앨런 브랜든 신부님께서 200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 고아원의 관리를 맡아오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약 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본 고아원을 거쳐갔습니다. 198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실비오 스리퐁 차라스리 신부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샤워를 한 후 옷을 갈아입고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기증받은 미니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약 50여 명의 어린 영유아들은 수녀님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보모들이 하루 종일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수유를 위해 매일 많은 양의 분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방 접종과 정기 건강 검진은 자원봉사 소아과 의사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고아원은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조그맣게 세워졌던 초창기의 의도는 오늘날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시설이 갖추어진 커다란 집이 되었습니다. 본 고아원으로 오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버려졌지만 좋은 분들한테 발견돼 본원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이 돌볼 형편이 안 되어 본원에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와서 아이들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어떤 부모들은 가난 때문에 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열악한 형편 때문에 아이들을 본원에 직접 데려오기도 합니다. 모두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자랄 때까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주말이 되면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예를 들어 축구, 배구, 또는 다른 종류의 운동 등을 하며 지냅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요리나 수공작업 또는 정원 가꾸기 같은 특별 활동을 지도하시기도 합니다. 원내의 개발 및 교육 시간을 통하여 3, 4세의 미취학 아동들의 취학전 학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읽기, 쓰기, 컴퓨터 사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봉사자들을 통해 기초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 연령인 7세가 되면 외부에 있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초등교육을 마치면 학생들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 직업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등과정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Hi, my name is Ravi Road, but you can call me Noon. I came to this home when I was 4 years old. It is fun to have a lot of friends here. All the caretakers look after many children, sincerely giving us love, care, and most importantly, o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I'm currently in grade 12 at the Convent of the Holy Infant Jesus in Bangkok. Thanks to everyone for helping me build a better future. 정부의 사회 개발 및 인권 관련 복지기관의 허가하에 본 고아원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가정에 입양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때론 몇 년이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부모와 그들의 새로운 가정이 좋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청각장애아를 위한 솟파타나 학교는 파타야 구어원이 자매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다면 이 아이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은 사인을 통해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을 특별한 방식으로 맞이할 겁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3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은 장애아를 위한 특화 유치원에서 3년간 수학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수화를 배우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고등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이 빈곤한 가정 출신의 저희 아이들은 학비와 기숙사비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 the Pattaya Orphanage and School for the Deaf, we strongly believe that all the children are entrusted to us into our care by God Himself. That's why we try our very best to raise them up in such a way that they can grow up to be responsible people of the society. We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benefactors and sponsors who have helped us to achieve this aim. May God bless all of you. Thank you. 많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집으로 본 고아원은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보호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날 때까지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따스함을 주고 감독하며 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도 함께입니다. 확고한 기반 위에 각각의 아이들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한 행복하고 성공한 성인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맡게 될 큰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